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대통령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라 나오면서 강원도가 전략적 승부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선 선거운동 둘째 날인 오늘 여야 양대 정당의 지도부가 강원도로 총출동했는데요. 역대 대선에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상류 기자, 먼저 오늘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강원도 표심 공략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강원도를 방문한 건 1시간 전인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첫 선거 유세 장소로 원주를 골랐는데요.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연단에 오른 윤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5년 동안 서민들은 허리가 휘고 호주머니에 세금까지 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대선에 출마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강원도를 찾은 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강원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도 내놨는데요. 핵심은 강원 경제 특별 자치도 지정입니다. 군사, 농림, 산림 등 강원도를 옥죄고 있는 2중 3중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동해안과 폐광, 접경지 등 강원도의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관광 특구도 조성해 강원도를 발전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도 오늘 강원도로 총출동했지요. 네, 우선 민주당에선 이낙연 민주당 대선 총괄 선거 대책본부장이 원주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원주 일정에 맞춘 이른바 맞불 유세로 풀이되는데요.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신출내기라며 대통령은 정책과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이재명 후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도 민주당 강원도 지원 유세에 합류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춘천과 홍천, 속초, 삼척 등 강원도 전역을 돌며 표심을 공략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강원도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출근 시간 춘천 유세를 시작으로 홍천과 횡성 등 영서 지역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며 역시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때문에 부정부패를 없애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윤석열 후보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원도 교통망 등 각종 현안 해결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춘천에서 출근길 유세를 시작으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대선 후보는 심상정 후보뿐이라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 유세 차량 중독 사고의 여파로 선거 유세를 잠시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